그래서 영어식 글쓰기는요, 이렇게 그렇게 안 써요. 뻔해요. 정직하자면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한 달에 정직하자 한 다음에 처음에 막 무슨 실험, 박사 뭐 이런 거 나와요. 막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무슨 아니스트 박사는 정직한 사람과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뇌파를 5년 동안 추적 조사했더니 정직한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훨씬 높더라. 정직하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막 실험을 막 하거나 아니면 뭐 되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말을 갖다 대요. 왜? 가장 실용적이거든. 정직하자고 말하는데 박사가 그랬어. 네가 어쩔 거야? 실험 결과가 그런데 네가 어떨 거야? 이렇게 위대한 문인이 말했는데 어쩔 거야? 이거야. 제일 편하지? 근데 그런 게 없잖아? 그런 비자의 카드가 있어요. 뭐? 이건 거의 치트키죠. When I was young.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경험했어. 네가 어쩔 거야? 이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그냥 뭐 친척 만나러 샌프란시스코에 갔어. 가가지고 친척 집에 놀다가 삼촌이 아너너 집에 있는데 심심하니까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 하면서 나한테 뭐 100달러 줬어. 가가지고 뭐 마켓 가가지고 100달러를 내고 아이스크림을 10달러치를 샀는데 캐셔가 실수로 500불을 거슬렀어. 오, 땡큐. 순간 나는 눈이 돌았어. 눈이 돌았고 갑자기 나의 발을 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어. 빨라지기 시작하는데 뒤에서 헤이라고 막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 헤이 불렀는데 갑자기 나의 귀가 접혔어. 귀 접히고 난 몰랐어. 내가 그렇게 걸음이 빠른지를 몰랐어. 달려감, 도망감. 그때 뒤에서 캐셔가 총을 쐈어. 오. 뒤질 뻔했어. 난 그때 깨달았지. 뭐 하자고? 정직하자고. 이렇게 써요.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자. 이게 대입화학 문제 나오잖아? 자, 대입화학 문제 나오면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정직하자. 맞죠? 그리고 오답을 어떻게 내는 거야? 여기 있는 일부의 내용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드는 거죠? 2번. 뭐죠? 총기 소유 반대, 뭐 이런 거. 3번. 계산의 중요성. 메모하지 마. 창피하니까. 나중에 엄마가 보면 넌 지금 뭐 했니? 이러니까. 4번. 뭐 어린 시절의 참혹한 경험. 그뭐 대충 들어있긴 한데 아닌 것 같긴 해. 자, 근데 어린 시절에 참혹한 경험도 맞지 않나? 이렇게 우기는 사람도 가끔 있을 수 있지만 아닌 것 같긴 해.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까지는 괜찮아. 5번.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자. 이렇게 나오면 매력 중에 5단 몇 번이야? 5번이야. 왜? 1번은 답스럽지가 않아요. 정직하자! 되게 없어 보여. 굉장히 없어 보여. 이건 어때? 멋있잖아.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도리. 멋있죠? 5번은 왜안 될까요? 되지 않아?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고 살자. 왜안 될까? 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도리가 뭐야? 몰라요. 이게 폭이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입화학 문제를 풀때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읽었을 때 분명히 읽었거든요. 읽은 다음에 보기를 보면 굉장히 그럴싸해. 오, 그 말도 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뭐가 안 들어있어? 키워드가 안 들어있지. 그럼 답이 아니야. 어디서? 주제, 제목, 요지. 문제에서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주제, 제목, 요지의 답을 고를 때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돼? 키워드가 들어있어야 돼. 근데 그 키워드가 지문에 있는 단어랑 꼭 똑같이 써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 단어를 다른 의미로 바꿔 쓸수 있어요. 특히 제목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다른 단어로 많이 바꿔 쓰죠. 하지만 이렇게 돼야 돼.
요거를 응용할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또는 평소에 문제 풀 때, 아, 이게 답인지 이게 답인지 헷갈리잖아? 이게 답인지 이게 답인지 헷갈리면 지문을 보는 게 아니라 요걸로 지문이 떠올라야 돼. 어? 지문에서 봤더니, 어? 이게 뭐지? 헷갈리면 생각해 보는 거야.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내야 할 도리가 뭔데? 모르는데? 답이 아니야.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 지웁니다. 들어본 적 있으면 돼. 지금 뭐 했어요? 키워드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